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성막에 가장 중요한 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다른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저번 주엔 우리가 울타리를 얘기했습니다. 자, 울타리를 얘기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줄임말로 해서 뜰문이라고 했습니다. 뜰문. 그래서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문이 세 개가 있는데, 뜰문이 있고 성소 입구에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드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은 항상 동쪽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문들의 크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설계도인데요. 이게 들어가는 첫 번째 뜰문입니다. 뜰문. 이 뜰문 20규빗입니다. 20규빗. 이 번제단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이문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문을 통과합니다. 여기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거든요. 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널판지예요. 널판지인데 금으로 입혔고요.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 그 천으로 이렇게 네 가지 천으로 덮은 거. 이거를 이제 성경 앙장이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보면 앙장입니다. 그맨 밑에 앙장이 네 가지 실로 만든 앙장을 넣는다고 그랬죠? 자, 네 가지 실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걸 흰색이 흰색. 그러니까 네 가지 색으로 만든 천을 맨 위에 맨 밑에 깔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하고 그다음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태양열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네 가지 천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이에요. 두 번째 문.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이 성막은요, 이게 30규빗, 10규빗이라고 했죠. 3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에요. 이게 두 번째 문입니다. 이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이게 두 번째 문을 통과하면, 여기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두 번째 문이에요. 이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은 이곳만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 아론만 들어가, 아론만. 출애굽기에서는 아론만 들어갔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오르면 제일 먼저 레위인들은 이걸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하면서 자기의 텐트를 철거하고 짐을 싸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성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첫 번째 휘장, 뜰문에 있는 휘장,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문, 이것도 휘장,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이거는 이제 문이라고 해요, 문. 뜰문이라고. 성소 입구의 문이라고 그러고, 이건 지성소로 드는 문인데, 이거를 휘장이라고, 휘장. 똑같이 네 가지 색깔로 만들어요, 이것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청색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자색은 왕들만 있는 옷이라고 해서,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고, 홍색은 뭡니까? 피를 상징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죄가 없다.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간 문도 똑같이 네 가지 색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은요, 동일하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하지만 뭐예요?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았다고. 그룹, 천사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말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휘장이란 말은 뭐냐? 엄중한, 잔인한 이런 뜻이거든요. 죄인 된 인간이 절대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휘장을 쳐놓은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배실로 하지만 여기만 어때? 휘장은 그룹들로, 천사를 상징한 그룹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걸 수를 놓았거든요. 자, 뜰문의 문장입니다. 뜰. 자, 뜰을 들어갑니다. 이게 100규빗, 50규빗, 문은 2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20규빗이 됐고, 높이는 5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뜰문이에요. 이 뜰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 항상 동쪽을 상징합니다. 동쪽을 상징하는데, 왜 동쪽으로 상징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성막 안, 성막 안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뜰문을 통과하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들어갈 유일한 문이 뜰문이라, 뜰문. 뜰문이 네 가지 색깔로 된 거예요. 유일한 문입니다. 문, 문. 이 문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한다고 했죠? 구원을 받고. 뜰문은 누구를 상징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문으로 통과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이렇게 했거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 20규빗으로 된 이 문으로만 통과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 문은 네 가지 색깔로 만든다고 했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느개꽃, 배실. 항상 문은 뭘 상징해? 동쪽을 상징합니다. 뜰문도 동쪽.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동쪽.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동쪽. 이 동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요? 모세와 아론만이 동쪽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쳐요.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막에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속해야 되거든. 어디서? 이 번제단 앞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통해 계속 율법을 듣게 되면 삶 속에서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죄를 졌어요. 그럼 사망이 온 거예요. 그 사망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내 대신 죽어야 될 짐승을 갖고 이 번제단에 가야 돼요. 번제단에 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00만에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안에 죄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럼 여러 문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여기도 문 있고 여기도 문 있고 여기도 문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왜 문 하나밖에 없습니까? 오직 동쪽에만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뜰문으로 통과해야 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청색,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홍색, 그분이 피 흘리신 거예요. 자색, 왕으로 오신 거예요. 가늘게꽃 배실, 흰색,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동정녀에게 태어났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와야 죄인들을 구원하잖아요. 자, 성소 입구의 문장과 지성소 입구의 문장. 자,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백성이 다 올 수 있어요. 왜? 이 번제단 앞에서 죄를 속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는 사람은 짐승 가지고 이 문을 통과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 문을 통과 들어가는 건 제사장밖에 없어요. 이 안에 성막 안에.
제상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상 여기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이 있어요. 이걸 휘장이라고, 휘장. 휘장은 다른 문하고 다르게 그룹들을 정교히 수놓았죠.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름이 여기서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나야 돼. 떠나면 제사장들의 이걸 레위인들이 이걸 이제 옮길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레위인들도 네 종류가 네 종 레위인들도요. 자, 게르솜 족속 있고 고앗 자손 있고 므나리 족속 있고 제사장 그룹이 있다고. 그러면 므나리하고 게르솜은 뭡니까? 이 무거운 걸 짊어. 이 울타리하고 이 천막의 앙장들과 널판지를 하려면 사람이 못 지니까 소에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해서 옮기고 고앗 자손만이 이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와 또 뭡니까? 진설병과 또 금향로와 또 고앗 자손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진은 언약궤가 형체가 있는데 언약궤 형체가 그렇게 옮기면 안 돼요. 언약궤를 보면 죽거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체를 보면 죽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고앗 자손들, 레위인 중에도 고앗 자손들이 맬 때는요, 옮길 때는 모든 성물이 마찬가지예요. 다 그거를 보자기를 다 그 씌우고 옮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언약궤를 옮길 때는 맨 끝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을 여기다 덮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청색 보재기를 덮는 거예요. 나머지 금촛대나 진설병이나 금향로는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을 다 덮어요. 해달의 가죽이 이 태양열의 보호하는 역할인데 유일하게 언약궤만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문 휘장을 덮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청색은 뭘 상징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고앗 자손들이 매면 청색으로 보자기가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탁 띄거든요. 아, 언약궤가 움직이는구나. 언약궤가 움직이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모세. 그다음에 유다 족속들이 쫙 이동하는 거예요. 그 흰 청색으로 그 덮인 이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장서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예요. 그 눈에 띄게 청색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가 먼저 이동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그림에서는 고앗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그냥 이거 메고 다니는 그런 걸 보는데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언약궤를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휘장과 해달의 가죽과 청색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성막에 있는 세 개의 문 아까 말씀드렸죠? 지성소 입구에 휘장이 있고 성소 입구에 문장이 있고 뜰문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네 가지 색깔의 실로 만든 장이에요. 그런데 지성소 입구에 휘장만이 그룹을 공교히 수놓았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여섯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설계도 주시죠. 이 설계도에 설계도.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건 흰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자 부살렐이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라는 것은 뭡니까? 부살렐이 설계대로 제작하는 거예요.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히 수놓았다. 아까 얘기했죠? 네 가지 색깔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청색, 하늘의 색,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일곱 가지 기적만 나와요. 선별된 기적.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선언합니다.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또 목자다.
나는 나를 선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독수리. 독수는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왕이라고 표현해요. 왕. 이 땅의 왕. 그래서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이 이건 왕의 족보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합니다. 아브람과 다윗.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엔 족보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독수리 복음. 청색은 하늘의 색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자색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입는 옷이라 했지 않죠?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홍색은 피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가늘게 꼰 배실은 이분은 뭡니까? 흰색을 얘기하죠? 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에는요 세 가지 문을 제가 있다고 그랬죠. 뜰문, 두 번째 성소 입구의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세 개의 문.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휘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성소 입구의 휘장. 이 휘장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뭐랍니까? 엄한, 가혹함, 잔인함, 범죄한 인간들이 함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로 못 들어가도록 휘장. 하나님은 엄하게 아주 가혹할 만큼 잔인하게 통제하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1년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흠이 있거나 또 죄를 졌을 때는 그 앞에 죽어요. 죽었기 때문에 끈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울을 달아 나오지 않으면 끌어온 거라. 그 정도로 이 휘장만큼은 성소와 지성소들의 휘장만큼은 휘장 자체가 엄하고 잔인한 거예요.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은 엄한, 잔인한, 가혹한 죄의 대가는 잔인하고 가혹하고 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 사망이란 말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만큼 가혹하고 엄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자마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이 언약궤에 있는 시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시은자 속죄소 뚜껑에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죄를 사하는데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어떻게 해요? 가혹하고 엄하고 엄중한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마음 놓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으로 만들었는데 차이점은 그룹들을 공교히 순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만든 거예요. 자, 뜰 안에 있는 뜰문과 성소로 가는 문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그룹들을 공교의 수를 놓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성소를 통과하면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은 뭐라 했죠? 잔인한 만큼 엄숙하고 냉정한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면 이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 자, 보세요. 다른 곳, 등대와 진설병과 금향로는요, 그냥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아 지파들이
보자기를 덮고 끈으로 묶고 가면 돼. 근데 언약궤만큼은 뜰채가 있어요. 뜰채. 이걸 만지면 안 돼. 뜰채가 있어요. 여기 뜰채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뚜껑을 덮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휘장을 여기다 덮고 해달에 가죽을 덮고 마저 하나님을 상비한 청색 보자기를 덮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이게 뚜껑이에요. 뚜껑. 이게 속죄소라고 시은자로 합니다. 은혜의 보좌 있죠? 은혜의 보좌가 이걸 상징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뚜껑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 그 피를 보시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죄를 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그룹, 천사가, 하나님 임재하는 천사가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뚜껑이거든요. 이 뚜껑을 딱 빼면 이 안에 만나를 하면 항아리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 속죄소 다른 말 하면 시은자. 신약 성경에는 은혜 보좌. 이렇게. 자, 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동쪽. 왜 동쪽입니까? 자, 동쪽을 상징하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13절에 보니 설계도를 줄 때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도 쉰 규빗이 될지며 50규빗. 그렇죠. 문으로 통하는 게 동쪽이 50규빗. 저쪽이 100규빗. 해 뜨는 방향이 동쪽 있죠? 동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민수기장 3절에 보니까 동방의 돋는 쪽에 진칠지며 다른 말은 동쪽에는요. 성막에 문이 있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들이 텐트를 치고 그다음 유다 지파가 동쪽에 쳐요. 동쪽은 장차 오실 태양이 뜨는 태양이 뜨잖아요. 성경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비유해요. 태양으로 비유하거든. 태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습니다. 달은 변해. 그래서 태양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다른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들은 늘 변하잖아요. 늘 보름달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달 되고 초순달이 되고 변해요. 태양만큼은 변하지 않아.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거든. 그래서 성막은 동쪽을 상징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성막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성막을 설치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북쪽은 므나리 지파가 치고 서쪽은 게르손 지파가 치고 남쪽인 고아 지파가 칩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이에요. 동쪽. 이 성막의 문 옆에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 자녀들이 동쪽에 치고 텐트를 칠 때는 동서 남북 세 개의 지파가 진영을 구축합니다. 동쪽은 누가예요? 유다지파가 합니다. 왜요? 유다지파에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유다지파가 동쪽 또 동쪽에 모세와 아론의 직계 가족들이 칩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오시기 때문에 동쪽에 뜰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뜰문을 통과하면 성막 문, 회막 문, 성경에는 성막 앞에 문, 그 다음에 회막 문, 성막과 회막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자, 근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모일 수 없으니까 대표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들이 이곳에 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을 들은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말씀을 대언해준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성막문, 회막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나 명령 내릴 때 회막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지 않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은 모세가 회막문 앞에서 섰으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을 수 없잖아요. 그 100규빗, 50규빗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지파의 두령들 또 대표 70인 장로들이 듣고 각 지파에 쫙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회막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뜰문은 뭘 상징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번제단이 뜰문을 통과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번제단. 여기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왜 죄가 무섭냐면 죄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속하는 장소가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뜰문이에요. 뜰문. 이 문은 장차 오실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나는 문이다 그래요.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뜰문을 통과했을 때 번제단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뜰문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문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두 번째 문입니다.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으로 통과했을 때 컴컴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널판지로 되어 있지만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자,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구름이 멈췄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제일 먼저 성막을 설치합니다. 성막을 설치해요. 이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성막에 널판지를 세우고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네 가지 실로 만든 천을 입히고 염소털로 만든 가죽을 입히고 세 번째 붉게 물들인 수양이 가죽을 입히고 해달의 가죽 입혀갖고 말뚝을 박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 컴컴하잖아요. 그러면 등유를 갖고 기름은 등유하고 관유가 있다고 그랬죠? 등유는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등유예요. 등유. 등유는 기름을 묻히는 거고 관유는 두 가지 용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관유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관유를 부어요. 관유는 네 가지 약품으로 재료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 어떻게 컴컴하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곱 개 금초대에 등유를 딱 붙이면 불이 확 비치면 이게 금이잖아요. 금으로 된 그 확 비치거든요. 그럼 앞에가 뭐가 있어요? 진설병. 두 개의 진설병이 있는데 여섯 개씩 여섯 개씩 열두 지파를 상징하잖아요. 여섯 개 지파, 여섯 개 지파의 진설병.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분향단.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이 떡이 교체돼요. 여러분 떡이 교체돼요. 그 일주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고요. 그럼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떡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 아마 잘못 먹으면 이빨이 상할 거라고. 그 누가 먹는 거 이거는? 제사장이 먹는 거야.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자, 등대는 뭘 상징합니까? 컴컴한 곳에 관유를 등유를 붙이는 순간 환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 제사장 신약시대는 누가 갔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등대 불을 비치고 진설병을 설치하고 금양들을 설치하듯이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등대 빛을 비추는 거.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거.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진설병. 이 등대 비춰서 제일 먼저 앞에 비치는 게 진설병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부드러운 카네이션이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고치하잖아요. 그 떡이 딱딱해. 이 딱딱한 말씀을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쫓아다니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하는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부드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 딱딱해.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이 딱딱해. 하나의 말씀이 딱딱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부드러운 카네이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안 보겠냐고 레위기 안 보겠냐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봅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이 10명 중에 4명이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 제일 먼저 읽는 게 뭡니까? 시편과 잠언이에요. 이거는 부드러운 카네이션이라 원줄기의 말씀이 아니라 곁가지에 곁가지. 딱딱해도 먹어야 돼. 힘들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상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한 번씩 진설병이 고쳐야되거든. 금향도입니다. 여기에 향을 해요. 불이 있어야 향이 돼. 이 불은 어디에 불을 갖고 와야 되냐?
번제단에서 나온 불을 여기다가 옮겨야 돼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성막이 설치됐어. 이 불을 번제단에 갖고 온 불로 해서 향을 해서 이게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아무 불을 해갖고 하나님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우가. 번제단에서, 그래서 레인 중에서는요, 이 번제단의 불을 꺼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불만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시대 제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왕같은 제상으로 합니다. 그 제상의 사명은 등대, 전도자의 삶,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분향단,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 삼오직,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왕같은 제상의 사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휘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휘장.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붉은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그 몸이 찢겨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이 몸이 지금 찢겨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졌단 말이야.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했던 휘장이 찢었다는 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찢어진 거예요. 붉은 피를 다 쏟아낸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인 휘장이 찢어졌다. 쪼개졌다. 갈라졌다.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고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휘장 가운데 막아있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제는 새로운 산길이라고 말했어. 새로운인데 산길. 전에는 대제사장만 한 번씩 들어갔던 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살아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휘장이었다고. 그 휘장이란 말은 잔인한, 엄중한 그런 뜻이거든. 함부로 들어가면 잔인한 만큼, 엄중한 만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은혜의 보좌가 속죄소 쉬운 자거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뚜껑이 씌은 자, 속죄소거든. 거기에 대제사장이 피를 한 번씩 뿌림으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1년 동안 진죄를 속하는데 거기는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육체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그 씌은 자, 속죄소를 마음 놓고 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의 역할이에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걸 부르지를 못했어요. 두려움의 하나님, 경의의 하나님, 함부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냐.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름을 순화시켰거든요. 아도나임이라고 부르다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6장을 이렇게 암기하며 가는데 쉐마
쉐마 들으라. 아도나미라고 그래. 쉐마 하나님 들으소서. 그러면 쉐마 엘로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도 신명기 6장을 암기함 성소에 가는데 쉐마 아도나미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하나님 두려움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거든. 이제는 엘로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울은 로마서에 아바 아버지, 한국식 표현하면 아빠라 부른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만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사건을 잘 표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제가 나눠준 교재를 보면서 이제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이 단어였구나.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성경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줄기 중심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거예요.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뜰 문과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시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앞에 일곱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금향로가 있듯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등대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설병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고 금향로가 있듯이 날마다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는 24시 기도가 되어지므로 삼오직이 되어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성막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삶 속에서 전도와 기도와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